전국 연합학력 평가 2024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자, 총평을 해드리면요. 문제용 한번 보세요. 이번에 발음이 보니까 세 문제 하나 됐어요. 이건 좀 예외적인 거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수능 보시면 딱두 가지 정도만 강세냐, 장단은 나올 겁니다. 자, 기본 어휘 4번, 5번 그렇게 표현됐고요. 자, 대화는 은근히 유형은 많았어요. 19개는. 이런 유형이라는 것은 네, 문법에서도 쓸수 있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회화는 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럼 변별력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드리는 거니까. 문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다 어휘에 관련된 거. 17번, 26, 27번 같은 뭐 광고라든지 뭐 그런 데서도 대화를 응용해가지고 이런 문항이 한 포함됐으니까 실질적인 대화는 한 13문제 정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광고 문항, 자기소개, 뭐 이메일에 표현해야 한지 요 짧은 거는 전 독해보다는 이렇게 광고로 보았습니다. 초대장 같은 경우. 자, 이제 독해 문항은 이제 메일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5개 봤는데 상당히 좀 무난했어요. 자, 관용적인 표현이 또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든지 뭐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보셨고. 자, 이제 문법의 유형 보면은 대사상, 인칭대명사, 뭐 대명사가 일반 명사보다도 앞에 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인칭에 따른 동사의 현재 어미 변화에서 자, 비센이 그렇게 하필이면 그렇게 좀 나왔네요. 그래서 ich weiß, du weißt, er weiß, wir wissen, ihr wisst. 자, 형용사의 명사에 대해서 아까 부상자, 아, 얘가 정관사 나올 때 형용사 어미 변화 하는 거, der verletzte, 저 여자 부상자, die verletzte, 중성은 없어요. 그런 거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sein PP냐, haben PP냐, 요거 묻는 문제였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법의 유형을 딱 보시면은 저번에 걸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몇달 전에 나왔던 그런 것은 명령법 나왔죠. 전치사를 필요하는 동사, 과거분사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부정대명사 같은 것도 나왔어요. 뭐뭐들 중에 뭐 어떤 자가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년에 보면은 복수 형태 나오죠. 그다음에 대명사, 전치사를 필요하는 다 거기서 거기에 과거분사의 올바른 표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할 게 그냥 여러분들 탄탄하게 기초만 좀잘돼 있다. 그러면 좋은 거지. 자꾸 새로운 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요. 문제 용을 잘 보시면은 이제 대화의 13문항 정도면은 거의 한 5분의 2 정도잖아요. 이런 거를 아, 주제별로 딱 나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실 거 없단 말이에요. 계속 봤었던인가 다시 한번 기초 문법이 되면 중급 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고 뭐 그렇게 변별력 향상시키시면 될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 그냥 하예요. 하. 가장 쉬운 거예요. 다일로그도 뭐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잖아. 전체적으로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20점만 30번을 그래도 좀 평이했지만은 독해 난이도 괜찮았잖아. 마지막 문제 같은 거좀 보면은요. 한 29번 정도였고, 뭐 4번에 우리 어휘 같은 경우 했을 때, 그거 조금 한번 더 보시면은, 아, 요거는 좀, 좀 쉽지 못했겠다. 뭐 이런 거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소개의 목적을 다 달성한다라고 보시고요. 너무 그렇게 완벽주의 추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배우셨나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Tschüss, auf Wiedersehen. Ciao, ciao, ciao.